책을 쓰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래요. 그건 설교 아니다는 게 뭐냐 아니야. 오늘날 목사님들 속에 복음이 없다 이게 복음이 그냥 웰빙 설교나 하고 이 땅에 설교에 잘 먹고 사느냐 그 다음에 성공하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설교만 하지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4대 교회에 빠져있기 때문에 손안대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책을 썼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이 책을 쓰면요 열 권도 안 팔려요. 왜? 나는 목사님들이 다 나를 무시해. 정남은 저 새끼는 미국 유학도 안 했고 박사도 아니고 공부도 안 했고 이래요 목사들이. 그러나 손원배는 종류가 전혀 나하고 다른 인간이에요. 손원배는요 공부에 벌레야 공부에 벌레. 총신 나왔지 외국어 대학 나왔지 미국에 또 웨스트민스터 나왔지 칼빈 나왔지 박사 석사 공부 다 했지 손원배보다 더 공부한 사람에서 나보라 그래 봐. So raise your hand if you studied more than Pastor Son among the Korean pastors. 바로 이 손원배가 말하기를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하지만 이걸 1인칭으로 바꾸면 뭐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하는 설교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and 그 뜻이오. And if I were to speak out loud 아멘 또 안 하구나. But the meaning of this word is 아멘 안 하면 난 파업하고 내려가 버리나 He is scolding all the pastors. 요즘 뭐 다 뭐 민노총에서 파업 잘하는데 뭐 설교도 파업하면 그만이지 내려가버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깨우려고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재림의 연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다 이거야 그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다니엘이가 직접 계시를 받아요 직접 계시를 받아요 다니엘은 세 기둥으로 되어 있어 so Daniel, 첫 번째 다시 따라 해봐요 pillars. 동상의 기둥 그 다음 다시 짐승의 기둥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9장에 70일의 기둥을 today, finally, 내가 명쾌하고 상쾌하고 뻥 뚫리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7장의 짐승으로 하면 뭐라고요? 사자요 아멘 다시 가슴은 은이요 고레스요 메데파사요 짐승으로 하면 뭐요? 곰이요 7장으로 하면 곰이요 다시 배는 옷이요 헬라요 알렉산더요 7장으로 말하면 표범이요 아멘 다시요 두 다리는 다시요 철이요 다시요 이것은 로마요 이것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10개요 뿔도 몇 개요? 그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탁 내려오더니 돌이 동상의 발가락을 딱 치니까 이 동상이 다 가루가 돼서 없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 돌의 나라가 돼서 돌의 나라 무슨 나라요? 이건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때 다니엘이가 계시를 받을 때는 이거는 다 그때 미래였어 미래 미래 뭐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야 그런데 다니엘이가 계시를 받은 그대로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내가 다른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또 들어봐요. 이게 새로 이제 그 신신학 If you see new theology,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or the pastors who learn, 신학자들은요 liberal theology,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50개가 있는데 there's 50 seminary 50개 schools 중에서 in South Korea.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요 80%야 80% 80% of the pastors 몇 프로요? teach liberal theology.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it is not true. 이거는 문학적으로 그냥 썼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This is just like a literature.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Those who say that there are. 그러니까 지구촌의 교회를 다 망쳐놓는 거죠 liberal theologians. 지금요 하버드 신학대학 corrupt all the churches, 예일 whether it's Harvard, Yale, 그다음 프린스턴 or Princeton, 전부 거기는요 99%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아담은 성경에 있는 창세기 있는 아담과 하와는 and they see Adam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래요 they were not actual figures.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성에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가면 당군하고 갔다 그래 당군 장군신하고 갔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려 그리고 미국의 풀러 신학에서 세계에 있는 민족을 다 조사했더니 12,000개 민족이 있어 12,000개 민족마다 전부 다 당군신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소수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신라는 박여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래 아래서 여기 박씨를 손들어봐 박씨 박씨는 저, 다 아래 자식들이 아래 자식 아래 자식 그 말이 돼 안 돼 이따위로 가르치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 자유주의 and that's what liberal theology teaches. 이동호 교수 지금 앞에 앉았는데 씨 웃고 있는데 이동호 교수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지금도요 지금도요 신앙이 시원찮아요 지금도 이게 한 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요 빠져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동호 어디 갔어? 거기 있지? 이따가 나한테 인터뷰 한번 나와봐 전부 다 이게 문학적으로 썼다 그래 문학적으로 모세가 홍해 걷는 건 아니라는 거야 갈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걸 그냥 성경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이걸 설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우리 개새끼야 도우리 개새끼야 도우리 개새끼야 계속 이따위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살아날 수가 있냐 말이야. 신학교가 잘못됐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소망은 가문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